안 돼요, 안 돼요. 앞에, 앞에 오른쪽. 남부러내야 돼. 근데 당에서는 절대 복당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저를 도왔던 거에 대한 그 괘씸죄에 걸려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나간 그분들을 전부 그 복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선별적으로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뭐 받겠다,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저는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입맛에 맞춰서 미운 사람, 고운 사람 그렇게 받을 수는 없죠. 안 하는 만 못하죠. 그런 식으로 하려면. 또 그렇게 해서 당에 가게 되는 분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국민이 지탄, 그런 분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만드는 그런 또 결과가 되는 겁니다. 그 복당 문제라는 그 큰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지금 큰 틀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잘못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할 일이고 그거는 그것대로의 일이고 복당 문제는 또 그거하고 다른 일입니다. 박 대표님 기자회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먼저 일정을 잡았습니다. 대표님 오시면 파이 더 크실 것 같아요. 그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보람을 지난 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 같은 입장인데 선율 입당 이거 할 사람도 없고 군부 보지도 않고 누가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결국 우리를 분열시키는 책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. 좀 여전히 친박연대와 행동을 같이 하신다는 행동을 하신다는 변함을 주시죠? 그것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. 솔직한 말로 우리도 내용이 뭐 있는 거 없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?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대로 처리하면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같이 가면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. 검찰도 잡아 넣는 데 어떻게 같이 가? 어떻게 같이 가요? 가는 길이 다른 길이 다른 길이 다른 그 사람은 검찰도 잡혀가는 사람 같이 가면 우리도 검찰도 잡혀가겠지.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